고인 여기 원래 탈모가 있었나요? 여기 땜빵 있으셨나요? 하면 바코드가 보인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무엇이냐면 이 30대가 꼭 알아야 할 탈모 상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요, 일단 바버샵 자체가 이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생기지 않게끔 방지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20, 30대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청춘, 젊고 아름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창 꾸며야 되는데 탈모가 생기면은 뭐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지.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탈모에 대해서 뭔가 느낀다면 바로 댓글 남기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탈모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겠죠? 첫 번째 탈모는 뭐냐? 바로 노화로 인한 탈모입니다. 요인. 요인과 치료. 노화로 인한 탈모는 왜 생기느냐? 요인. 이걸 알려면은 일단 모발 생리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발 생리. 이게 뭐냐면요, 모낭마다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는 모낭마다 나이가 있는데 머리를 빤듯하게 딱 잘라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딱 되는데 2주, 3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이렇게 돼서 오시죠. 그래서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이 자란 얘네들은 젊은 모낭이에요. 그리고 조금 자란 얘네들은 늙은 모낭이에요. 그래서 모낭 나이가 많이 오래됐을수록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낭 하나하나가 주기가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는 것도 있겠죠? 모낭이 죽으면서 우리가 오래 사니까 모낭이 점점 죽으면서 머리가 이제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심어서 메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한 50대 이상 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드러지게. 근데 요 케이스로 탈모가 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젊을 때 머리 풍성하고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 얘기하지 않기로.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원형 탈모가 있죠. 원형 탈모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더라도 만지다 보면, 아니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0원짜리 크기부터 심하게는 500원짜리 크기까지 구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만지면 아주 맨들맨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알아채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막 뒤통수에 나면은 내 뒤통수를 못 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제가 머리 잘라드릴 때 고인 여기 원래 탈모가 있었나요? 여기 땜빵 있으셨나요? 하면 아니요, 없었는데요? 하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원형 탈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불규칙한 생활, 영양 부족, 스트레스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외부적인 요인을 잘 통제한다면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본 결과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주사를 딱 맞으면은 즉시 효과가 있어요. 빠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레이저. 레이저가 있는데 이거는 속도는 느린데 좀 천천히 회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경우에는 조금 재발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좀 낮다고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역시 의사분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원형 탈모가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 원형 탈모는 젊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현대 사회가 너무 퍽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들이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밥 못 먹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 심하게 빡세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다가 만져보고 땜빵 있다 당장 끄고 병원으로 가세요. 영상을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건 이제 외부 요인을 컨트롤하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은 빠르게 회복된다. 근데 치료를 안 한다? 그럼 그 영구적으로 땜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거기 땜빵이 영구적으로 돼서 다시 모발 이식을 하신 고객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전 탈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M자, O자. 우리 원형 탈모라고 하면은 여기 원형 탈모라고 생각을 해서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실제로는 O자 탈모, M자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거는 대부분 이 탈모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탈모빔을 맞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은 얘네는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당신들을
갉아먹습니다. 이마를 딱 봤는데 내 이마 영토가 분명히 여기까지였는데 어느샌가 까보니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옷자는 어떻게 구분하냐? 가르마를 탔는데 바코드가 보인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에 얘가 눈치챘다 하면 이제 진행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받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바보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저 M자 탈모 있나요? O자 탈모 있나요? 이 구분하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이 이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까면 여기에 왜 머리카락 같지 않고 솜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간혹가다 붉은 애도 섞여 있고. 근데 걔네가 뭐냐면 바로 많이 빠져서 점점 늙어가는 모낭에서 나오는 친구들. 근데 걔네가 다 빠지면 영토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얘네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요인을 일단 알아보면은 남성 호르몬. 제가 정확한 그 이름 기억나지 않은데 남성 호르몬에 특정 물질이 있는데 걔가 탈모를 야기하는데 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탈모가 이제 세게 온다. 그래서 수염나면 탈모 온다라는 말이 있죠. 남성 호르몬 이게 아주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둘의 상관관계보다는 이제 세기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건 또 의사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에 Z라는 물질만 억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O자와 M자 치료가 다르거든요. O자형 탈모는 뭘로 하냐? 프로페시아. M자는 뭘로 하냐? 아보타드. 이 두 개의 약, 이 계열의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병원 가서 처방 받고 드십시오. 왜냐면은 모발 생리학에서 말했죠. 얘네가 죽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죽은 모낭을 살리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얘네가 살아만 있다면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네를 통해서 잡고 있으면 안 빠지고 나기만 해도 다시 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한 분들이 실제로 머리가 다시 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빠지던 게 이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먹을수록 좋다. 얘네들은 진짜 배로 좋아요. 배로. 이미 빠졌을 때는 걔네는 빠이고 안 빠진 애들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영상 바로 종료하고 병원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냥 모발 이식 하려고요. 너무 모발 이식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약 복용입니다. 왜냐? 이식을 했잖아요. 앞에 그래서 심었어요. 얘는 안 빠져요. 근데 내가 약을 안 먹고 계속 냅둬요. 그러면 점점 올라가겠죠? 앞은 안 빠졌는데 뒤는 빠지네? 어떡할 겁니까?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모발 이식 할 거라면 얘네를 먹어라. 모발 이식이 하나의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얘네가 항상 보조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모발 이식을 하실 거라면 저는 두피 타투까지 추천드립니다. 좀 연하게라도 뺀 부위를 하신다던가 하면은 바로 베스트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 재료 없어지면 다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 조금 신경 쓰고 잡고만 있는다면 꽤 오래 하고 싶은 머리 다양하게 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면 다 필요 없고 탈모가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가라.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약을 바꾸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약 어딘가에는 존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병원 가자.